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돌연 자백했습니다. 그 자백 내용과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 다른 사건까지 몽땅 자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은 총 14건입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10건인데 그중 모방 범죄인 8차 사건 빼면 9건이에요. 이 화성 사건 이외에도 그러니까 5건의 살인 사건을 더 자백한 겁니다. 네. 이 자백은 지난주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화성 사건 전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3건의 미제 살인을 추가 인정했고요. 여기에 이 처제를 살해했던 청주에서 이 2건의 살인을 더 범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 14건의 살인 외에도 30여건의 강간 그리고 강간 미수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폭행 미수 30여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성폭행을 총 포함하면 거의 50건 가까운 범죄를 이춘재 혼자 저지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자백을 했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범행을 이제 자백을 한다고 하면 일단 경찰에 이 범행 장소를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범행 일부에 대해서 이춘재가 이 장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범행 수법도 이제 그리면서 진술했냐는 기자 질문에 네. 이 경찰은 장소를 이 그려가면서 설명한 것까지만 이 확인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서 이춘재도 일시와 장소를 조금 헷갈린 터라 경찰도 정확한 그 사건 개요를 확인해 가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백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나요? 예, 이게 이제 처음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죠. 네. 일단 본인이 자백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백을 시작하면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수사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말로만 묘사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뭐 A4용지라든지 이런 거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갖다 준비해주면 펜 주면 본인이 그 내가 이런 범행할 때 주변에 무슨 뭐 민가가 있었고 이러면서 그림을 네.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결국은 경찰이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여러 건의 범행을 한 사람은 네. 본인의 범행이 아닌 것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춘재 자백으로 확인된 범죄 건수 연쇄살인 9건, 추가살인 5건,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 포함하면 30여 건인데 사실 역대 정말 희대의 살인마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했고요. 강호순이 10명을 살해했거든요. 근데 이춘재는 이 건수만 보면 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관심이 가는 게 이 연도 있잖아요. 범행을 지속해온 시기가 다른 살인마보다 압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춘재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이춘재가 적어도 연쇄 살인 그 부분에서는 네. 지금 가장 그 장기간에 걸쳐서 그 동안에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어떤 그 범행 사실을 숨겨오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과학 그 수사 증거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네. 사실을 이제 본인이 저지른 뭐 범행이 총 뭐 44건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것을 다 그 기억을 뭐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기억의 서랍 속에다 집어넣어 놨다가 그것을 이제 그 서랍을 열고 하나씩 꺼내서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그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아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정확히 그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도요. 본인이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비교적 그 짧은 기간 이후에 이제 근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몇 명을 살해했는가를 정확히 그 기억을 못하는 그런 그래요?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신을 절단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어떤 그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은 좀 그 다르긴 하지만 예, 이춘재 입장에서도 이미 한 그 30여 년 정도 이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경찰이 이와 관련돼서 과연 그 자백에 있어서의 그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네. 검증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좀 약간 견해가 좀 다른데요. 살인사건 지금 14건으로 했다 그러면 살인사건 5건을 더 추가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선명할 겁니다. 30건의 뭐 성폭행은 불분명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명백한 거는 이춘재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게 그 특징이 뭐냐면 한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이를테면 휴지기 또는 냉각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는 본인이 그 직전에 범행한 어떤 그 이 범행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즐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살인사건 관련돼서 연쇄살인범들이 기억이 참 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살인사건 그 관련돼서는 아마 다섯 건 그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30건 성폭행 관련된 거는 경찰이 진짜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춘재의 자백 내용과 당시의 그 사건 개요들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부인하던 이춘재가 왜 33년 만에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었을까? 자백을 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가 추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뭐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DNA일까요? 그동안 계속 얘기도 했지만 이춘재는 DNA가 한참 발달하던 시기에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네. 25년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DNA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DNA의 어떤 정확도 관련돼가지고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사관들이 DNA가 나오면 무작정 지구상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네. 뭐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네. 부분 충분히 아마 설득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DNA가 나오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범수로 가석방된다는 꿈은 끝났다는 거. 빨리 네.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NA가 네. 그동안 가서 추궁하던 거는 5차, 7차, 9차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4차에서 또 나왔습니다. 네, DNA가 네, 4차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 뭐 그것도 여성의 소군 내에서 DNA가 나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그 범행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등등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러하고 강력 형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합동으로 네. 이른바 얘기하는 라포 형성 네. 혹은 뭐 굿캅, 배드캅의 역할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 등등이 이 사람이 이제 입을 여는 그 어떤 기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라포와 굿캅, 배드캅.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이 버스 안내양까지 최면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냈잖아요. 이춘재는 과거 인물이 자신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증거물에서 DNA가 네.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라든가 프로파일러가 질문을 하면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어떤 그런 어떤 물적 DNA 증거물만 제출을 한 게 아니라 7차 화성살인사건에 있었던 버스 안내양이 목격을 했는데 해당 그 버스 안내양의 목격자의 진술이 거의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춘재가 맞다라는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의 진술을 가지고 이춘재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술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강제수사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춘재는 처음에 1차 대면조사나 이런 것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8차까지 이런 대면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범죄를 어떻게 보면 좀 공개를 하거나 수사관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털어놓고 내려놓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의 마음도 좀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끝까지 거부할 심산이었다면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후에 교도 당국에서 이춘재를 독방에 수감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매일 즐겨왔는데 이춘재,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이후에 외부 활동을 전면 거부해왔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범죄 심리에 이제 아주 전문가시니까 어떤 부분이 좀 이춘재의 입을 열게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어떤 사람에 있어서 이거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네.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어떤 의도적인 환경 그 변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홍거 수용에서 독거 수용, 즉 독방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주위에 있는 다른 그 수감자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주위에 바깥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본인이 좀 뭔가를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독방으로 옮겼고요. 독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라든가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하는 네.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추정컨대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관찰되는 상황에서의 얼굴의 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포커페이스가 읽힐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인데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이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감자들하고 뭐 홍거 수용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통한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완전히 고립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8차 조사 때까지는 계속 네. 거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뭔가 그 본인이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약간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추정컨대 그 이전에 4차 사건에 있어서의 DNA가 바로 본인의 DNA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 거. 그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안내양이 이제 다시 체면 수사를 통해서 본인을 특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아마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러들이 들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독방으로 보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좀 괜찮았던 그런 전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DNA를 포함한 확실한 수사 증거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가 이춘재의 입을 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저라면 이춘재에게 네가 밖에 나가도 평범한 삶을 사실상 살 수 없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신문을 그대로 보여줬을 것 같은데 예, 예. 교도당국에서 신문을 보여주더라도 이춘재 본인이 나온 것만큼은 오려서 예,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건 예. 왜일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교도소 입장에서는 그 보도를 보고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려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아마 이 카트 전부 잘라낸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신문을 아마 사비로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넣고 그다음에 이제 혼거실에 있을 때는 TV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를 수시로 볼 수 있지만 독방으로 이감되고 나면 거기 그 부산 그 교도소 독거실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혐의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춘재 입장은 정보가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무장해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뭐 경찰이라고 한다면 수사관들은 총칼 들고 첨단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와서 추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포기도 상당 부분 이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빨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찰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프로파일러와의 라포 형성이 이춘재의 입을 열게 하는데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배드캅 국합 얘기도 하셨잖아요. 라포, 배드캅 국합.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라는 거는 뭐 단지 프로파일링에서만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네. 범인을 데려다가 피의자 신문조서, 신문조사 기법 속에도 나오는 겁니다. 범인의 어떤 자백, 진실한 어떤 진술을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 수사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라포를 형성한다고 네.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라포 형성.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은경 그 프로파일러가 거기 투입이 됐었는데요. 네. 강호순이 그 네. 프로파일 한 가가지고 여성 그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섬세하게 아마 접근하고요. 상당 부분 너에 대한 거 이해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아마 저는 감정적으로도 많이 호소했을 것 같아요. 이미 죄는 졌지만 억울하게 사망한 그 너로부터 희생당한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회개 차원에서라도 네. 네.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마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독실하게
어떤 종교적인 관념도 많이 그 주입을 하면서 나포를 형성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짧게나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휴강범은 조금 과시하는 성격이 있다고 아, 예. 들었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에서도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실상 그 휴강범이 형사를 이른바 가지고 놀거든요. 이춘재의 경우 프로파일러와 라포를 형성했다고 하면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네.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뭐 아마 그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뭐 가석방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자관 그 당신도 자식이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뭔가 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이춘재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의 네. 과거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처제 강간 살인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그 수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교활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는 뭐 안 했다라고 하다가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혹시 그 강간 살인하면 몇 년형 받느냐 뭐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난 이후에는 거기 가가지고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해가지고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번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외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사례 같은 걸 보면은 이 연쇄 살인범들이 이 경찰과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라고 얘기를 네. 해가지고 경찰을 또 그 어떤 그 난간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임에 있어서의 주도권이라든가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쥐고 뭔가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명쾌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결국은 이제 경찰에서도 아 이것은 그 객관성이 확보될 때까지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약간 거리를 두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은 네.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검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의 행동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을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아닌 대로 또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찰도 쉽사리 그 어떤 이춘재가 던진 그런 것들 턱 이렇게 발을 뒤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 앵커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범인들의 과시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과시 그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유영철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랬군요. 유영철이가 최초에 검거됐을 때는 25명을 살해했다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 수사해가지고 지목한 곳에서 21구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 유영철이를 살인사건으로 기소할 때 21명을 살해한 걸로 기소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서울 서남구 살인사건 정남규가 검거되면서 그 유영철이의 21명 중에 한 명을 정남규가 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공수장 변경해가지고 네. 20명을 그 유영철이가 살해한 걸로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시하려는 네. 내가 그 뭐 이쪽 살인하는 데서는 지존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시하려는 심리는 분명히 범인들 중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더 경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끈질긴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